어른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 중에 그렇게 자다가 입 돌아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안면신경 마비를 뜻하는데요. 대부분 바이러스 감염이 원인입니다. 잘 치료하지 않을 경우에는 후유증이 남을 수 있어 조기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안면신경마비 환자입니다. 한쪽 이마와 얼굴에 마비가 와 눈이 완전히 감기질 않습니다. 안면신경마비는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대부분 안면신경 바이러스에 감염돼 발생하는데요. 원인은 되게 면역 기능이 저하되거나 신진대사가 저하된 상태에서 찬바람을 쐬거나 또 과도한 피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침범으로 인해서 뇌신경 중에 하나인 안면신경의 허혈성 변성으로 인한 질환입니다. 자고 일어나 보니 얼굴 오른편에 마비 증상이 온 50대 남성입니다. 돌아가니까 물도 마실 수가 없고 물 마셔도 한쪽을 새고 밥을 씹어도 그게 한쪽으로 이렇게 흐르고 떨어지고 모든 게뭐다 불편했죠. 이렇게 해서 뭐 대인관계나 모든 게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또한 안면신경마비는 남성보다 여성, 그중에서도 특히 임산부의 발병률이 1.5배가량 더 높은데요. 임신 중에는 몸이 많이 부어 신경을 압박하고 염증이 생기기 쉽기 때문입니다.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질병이 있다든지 또는 임신, 출산 전후에 몸이 면역 기능이 약해진 상태, 또 수술 전후에 면역이 약해진 상태, 특히 또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 시험으로 인한 과도한 스트레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인 과로나 스트레스에 대한 관리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안면마비는 중풍으로 오해하기 쉬운데요. 중풍은 발음장애나 사지마비가 나타나기 때문에 안면마비 증상과는 엄연히 다릅니다. 초기 치료가 적절하지 못하거나 안면신경 손상이 심한 경우엔 후유증도 우려되는데요. 전체 안면마비 환자의 20에서 25%가 만성적인 후유증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대개 연합운동이라고 해서 눈이랑 입이 같이 움직이거나 또는 양쪽의 눈 크기가 틀려지거나 또는 얼굴이 조이고 당기는 구축감이라든지 또 식사할 때 눈물 나는 악어의 눈물 현상이라든지 또 얼굴의 떨림증, 또 얼굴의 통증, 이로 인한 또 심리적인 우울증이나 대인기피 현상, 그 후유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안면마비는 초기의 경우 안면신경 손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재생을 도와 근육의 마비를 풀어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후유증을 줄이려면 증상이 나타난 지 일주일 이내에 치료를 시작하고 최소 2개월 이내에 완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에는 한방치료와 양방치료와 물리치료를 복합적으로 운영합니다. 이에 반해서 안면신경 후유증 치료는 신경의 만성기 재생, 또 혈관 확장을 통한 혈류 공급의 촉진, 또 근육의 만성기 재활이나 회복, 또 환자의 특징적인 문제점들을 교정해주는 환자 맞춤형 치료,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안면마비 증상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 50대 여성입니다. 5개월이 지난 후에야 집중치료를 받기 시작했는데요. 봉침이나 전침이나 이란 침들로 이제 치료를 해서 여기서 눈이 완전히 감기고 또 여기에서 입 모양이 O자나 이제 U자 발음이 잘안 되는 부분이 입술 모양이 예뻐졌고 안면마비는 면역 기능과 신진대사가 저하돼 발생합니다. 때문에 평소 피로나 과로를 피하고 여가 생활을 통해 스트레스를 잘 조절해야 하는데요. 또한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의 적절한 수면도 신경 재생을 돕는 데 효과적입니다. 무엇보다 초기에 적극적인 치료를 받는 것, 이것이 후유증을 막는 최선의 지름길입니다. 하루 한 끼만 먹는 일일 일식이나 간헐적 단식과 같은 다양한 다이어트